너무 일찍 왔는데? 어, 맞아. 물에 잠기면 안 돼. 던지기 직전에 채비가 물에 잠기면 딱 여기를. 어? 한 마리 왔다. 어. 오, 야, 씨. 근데? 어? 오, 씨. 21마리 잡았다. 오. 큰 놈 나왔어. 아, 얼떨결에 잡았네. 두 마리째. 와, 크다. 와, 크다. 바닥에 살짝 띄워봐. 챔질이 너무 세다. 아니야, 챔질이 너무 세다고. 아빠 세 마리째. 태야, 채비 걷어서 아빠 맨 밑에 거 왕눈이 빼고 아빠 거에 고추장 있어. 왜? 써봐. 아들 가지 채비 써볼래? 근데 느끼기 좀 어렵네. 어, 어려워. 아, 예, 맞습니다. 어, 갑자기 세 마리 나오네. 세 마리 나오네. 예. 아,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맛이 정말 좋네. 어우,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이야. 어, 그래. 그렇지. 이야. 꽉 잡어. 괜찮아. 다리가 잠깐 와도 괜찮아. 어, 위로 잡어. 됐어. 알았어. 어, 어, 그래. 잘했어. 아우, 축하해. 야, 선태야. 너무 일찍 켰나봐. 어? 벌써 들어오셨어. 아,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마리 잡으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야, 새벽에 올라왔어. 어장이 보여서, 예, 얼핏. 근데 여기가 포인트인가 봐. 아이, 살 빠지긴 무슨. 살 빠진 게 아니고, 버프가 가린 거야. 어제 턱선 보셨잖아. 우리 애들, 거기 불편하면 이쪽에 와서 해도 돼. 어우, 요거 크다. 자, 여섯 마리째. 예? 죄송합니다. 안 크네. 자, 크진 않네요. 근데 담을 순 있어요. 오, 잡았어. 아이고, 애기다. 야, 한번 보여드리고 방생해. 문어는, 어, 자, 아들 녀석이 잡았어요. 열쇠고리요. 오늘 로드, 어, 모차르트 협찬 받았습니다. 와, 앞에는 큰 거 나왔어. 모차르트 프리미엄 8초. 어, 10만원, 11만원인가? 2만원인가? 암튼 10만원 돼요. 10만원 초반. 아, 채비는, 어, 늘상 쓰던 유동식, 반차 조절 유동식에 가지채비 30cm. 그리고 봉돌 14호. 기둥줄 나일론 7호. 가지줄 나일론 5호. 그리고 핀돌에 맨 밑에 두 개 달았고, 가지줄에 하나 달았는데, 둘 다, 저, 봉돌 핀돌에랑 가지줄 핀돌에가 14호입니다.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찬이죠. 반학식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그걸로 구매했으니까 작다. 아이고. 자, 석회 나오는데 이런 녀석들도 나와요. 딱 얘기만 했는데. 그래, 바꿔. 늦었나? 아니지. 갑오징어는 늦는 게 없는데. 그렇지. 그 녀석인가 보다. 얘 가지채비가 감잡기가 참 거지게요. 자, 담을 만한 녀석 나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소갈신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틴셀 아니야. 아침에 고추장이야. 자, 요거 담을 만한 거 나왔어. 네, 가지채비가 느끼기가 조금 거칠게 해요. 그렇지. 와, 이만하면. 자, 대포에보다 조금 작죠? 찰박이보다 좀 크고. 채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왔어. 잘 문다. 아들놈이도 했어. 자, 이거 딱 담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지, 성태야, 보여드려. 자, 요건 담을게요. 사실 오늘. 성태야, 좀 더 위로 움켜잡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잡아도 돼. 성태, 몇 마리야? 3마리째. 괜찮다. 보여드리고 담어. 안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제. 사이즈 괜찮아. 꽉 잡아, 꽉, 꽉. 그렇지. 사무장님께서 딱 알려주시네. 또 잡았어. 크다. 모차르트기 고추장 계속 나와요. 크다. 성태, 이리 와, 이리 와. 성태, 이리 와봐. 보여드려봐. 위로. 됐어. 찰박이보다 커. 이야, 5마리째. 아들내미 손맛 제대로 봅니다, 오늘. 문자나 이런 걸로만, 놓칠 뻔했어. 문자나 이런 걸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선실에 보통에 보시면은 따뜻한 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잘 나오죠? 자, 커피랑 컵라면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2마리째. 야, 아침인데 쏟아진다, 이 정도면. 대박인데? 작긴 이번에 컸어. 잘 봤어야지. 하여튼 이 삼촌 팬들이 문제야. 야, 적당히 해. 크다 이것도 또. 아들, 야, 저렇게 휘는데? 안 작잖아 이 짜샤. 일로 와봐, 보여드려. 성태 난리 났어. 와, 찰박이구만. 나 미치겠네. 이 아들한테 발리는 거 아니야? 감 제대로 잡았어. 그 봉돌은 물방울추, 그 축광추 쓰고 있고, 거기서 봉돌 높이에서가 아니고 밑에 봉돌을 그 결속하는, 그래, 봉돌을 결속하는 핀돌에 저 단말이 왔어요. 핀돌에서 10cm 단차에 직결했습니다. 예, 잘 나옵니다. 뭐야 이거, 뭐 계속 이거보단 큰 거. 얘는 뭐 면방생하고 전혀 관계없고 좀 사이즈 실한 놈인데. 놓칠 뻔했어. 와, 씨. 계속 나와. 자, 13마리째. 되게 재밌다. 갑오징어 낚시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성태 이겨라는요. 제가 2배 이상 저 앞서고 있어요. 문어다, 이거. 문어 같은데? 문어 아니냐? 문어다, 문어! 어있어! 야, 들지 마! 애기가 하나라. 문어 잡았어. 한 700짜리 잡았어. 야, 문어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돼. 사고 쳤어, 짜식.
어, 어, 그래. 그, 그, 그쪽 있다, 너. 성태 인생 문어는 지난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어, 상기됐어, 정말. 잘 데리고 왔네. 자, 저 한 마리 왔어요. 어, 저 한 마리 왔어요.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방생 사이즈 아니야? 아이고, 이야. 아들내미 먹물 쏘러 왔어요, 이렇게. 방생. 아들, 봐봐. 어, 봐봐. 애기를 잡고 배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로 뜯는 거, 이렇게. 어,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 그렇게 해. 나쁜 자식. 자, 세미 올려보세요. 이따 한번 합시다. 저도 여수 오션에서, 아, 오션스타. 문어 낚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 나오겠는데요? 우성태 선배. 어, 그러네. 우성태 선배. 김성태님 감사드립니다. 아, 참. 저도 한번 크게 웃었어. 여기 아빠들 클럽인 게 전혀 아닙니다. 아빠들 클럽 아니에요. 자, 레이저 고추장 애기 한 마리 나왔어요. 어, 담을만해. 자, 고추장 애기. 오, 오. 오, 아들 잡았어. 릴링 빨리 하지 마. 어, 작다. 오, 담을 수 있어. 어, 보여드려봐. 아들은 잡았어요. 오랜만에 한 마리 했습니다. 어, 됐어. 지난번보다 많이 잡아야지 하더니 많이 잡네요. 아이고, 방생이다. 그렇지만 손맛은 맞지? 이거 빨리 살려주고 빨리 저기 해야 돼. 어, 그 좀 더 위에 콱 움켜줘도 돼. 안 물려, 절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열 마리. 이야, 축하드립니다. 갑오징어 두 번 만에 열 마리 했어. 어, 아들 자세 좋아. 아빠도. 어, 그럼 면방생이다. 어, 그건 담아. 저는 방생. 10월 11일 군산에서 이틀 동안 10마리. 어허, 여기가 홀. 어, 이건 담을 수 있다. 보여드릴게요. 가지 30cm입니다. 와, 이야, 찰박이에요. 와. 자, 보셨죠? 이런 사이즈도 나옵니다. 와. 와, 훌륭하다, 진짜. 선태야, 관리 잘해야 돼. 자, 19마리. 선태야, 물이 가는 것도 잘 봐야 돼. 선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 이거 한두 번 봐서 모르는 거니까. 저기, 부피어 있잖아. 우리 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던지면 체비가 이렇게 떠내려오겠지? 그러면 선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던졌는데 아빠가 흐르는 쪽으로 던졌어.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면 다른 분과 엉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엉키지 않으려면 배 지나가는 방향을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대각으로. 관성으로 듣지 말고 짜샤. 아이, 김성태 진짜. 김성태님 가셨나? 갑오징어가, 오우. 갑오징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해서 점점 그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근접하는. 요! 보여드려. 용, 오오, 와. 네 입장에선 대포알이지. 조그만하니까. 어, 19마리 멈추고 있어. 19마리. 20마리다. 아싸. 아들내미 얼굴 쳐다보니까. 어, 고마워. 어. 야, 요거 딱 면방인데, 그죠? 어, 이게 7대3 액션이라 그래. 요건 담겠습니다. 저 잡아드려야 돼가지고. 회사 형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야, 자식. 한 마리 잡으니까 한 마리 따라오네. 예, 아들내미 직결입니다. 자, 그건 방생이다. 어, 계란. 포인트도 좋고. 선장님과? 세배 올려보세요. 자, 로드 수장시키고. 자, 짜잔. 감도 엄청 좋아요.
아니요, 7-3입니다. 전 경질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봐봐. 어우, 야, 야, 이, 어, 짠, 그래, 어, 짠, 좋아. 아쿨. 야, 아빠 술도 안 마시는데 한 번 짠이에요. 이틀 장동이 안녕이라고 하시네. 저, 안녕하세요. 갑 20일, 갑 14, 대왕문어? 무슨 대왕문어? 좋아. 누가 이겼다고 보시나요? 갑 21은 갑발이라는 성이. 점점 아빠 클럽이 있는데. 와, 여러분, 여섯 베스트구나. 물도 시정을 건 계속 틀어주시고. 어우, 야, 보셨죠? 낚싯대 너무 챔질을 미리 해서. 야, 크다. 오! 야, 대포리, 대포. 조심해라. 낚싯대 꽂아놓고. 대포 나왔어, 대포. 우천지 엄청나게 힘들어. 어, 잡아, 잡아, 잡아. 괜찮아, 괜찮아. 바깥으로 쏠 거야, 지금. 꽉 잡아야 돼, 자신있게. 그렇지. 애기를 밀어. 어, 애기를 밀어, 쭉. 밀고 당겨야지. 하트야, 아버지한테 빌미를 주면 안 돼. 이거 자꾸 아빠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이렇게 하면 한생전이야. 놔봐, 놔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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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빠? 아니, 죄송. 죄송은 안 해도 돼. 와, 대포리야. 맞았어? 아, 괜찮아. 너 갈아입으면 대포였어. 카메라 돌리자마자 오, 담을 수 있어. 24마리.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참. 자, 뒤쪽에 식사 준비했습니다. 옆에 개인 도시락이니까 어우. 하나씩 가져다가 편하실때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트하셨어. 식사 준비합니다. 히트하셨어. 야, 아빠 아까 진짜 재밌었어. 야, 여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아빠는. 처음에 먼저 재밌었어. 어. 여수에서 세 마리 있었다. 어. 그다음에 문어 잡고. 어. 그다음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세 번. 어. 아빠는 아까 설 때가 문어 잡을 때. 아, 그래? 낚싯대 풀어진 줄 알았거든. 잠깐만. 예? 거기, 거기, 잠깐만. 어. 아이, 고맙습니다. 아들.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엄청 많이 먹자. 한 4인분 주신 것 같다. 아빠요. 야, 일부러 먹자. 아, 진짜. 아이. 야, 너도 버섯 싫어하잖아, 엄마. 똑같은 거지. 고기 반찬. 이거는 낚시를 아유처럼 하면 공감할 수 있는 거. 엄마랑 누나는 이런 건 공감 못해. 그렇지. 안산은 오셨어요? 예, 예. 안산 어디? 안산 1동이요. 1동이요? 예, 예. 어, 아, 바로 옆 동네에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상철님, 아드님은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나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어, 아들내미를 데리고 낚시 가고 싶었죠. 제일 처음에 간 거는 머리를 좀 썼어. 무슨 낚시를 해야지 손맛을 후두둑거리는 그 손맛을 느낄 수 있고 그런가 했다가 이제 고도리를 갔는데 다행히 그날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첫째 녀석이랑 같이. 그러고서 이제 지가 낚시 얘기를 처음 하게 된 게 10살 때 거의 겨울방학이었나? 그때 됐을 거예요. 그래서 11살 때 좌대를 갔는데 오롯이 그냥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제 낚시를 포기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니까 낚시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좌대 꾸준히 다니다가 인천 철선인가? 그거 한번 우럭배 타고 선상 낚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50수 뭐 넘게 하신 분? 어! 야, 힘새 좋다.
가지가 먹네. 이거 내만권. 가지가 먹고 진청색. 릴링 좋아. 릴링 좋아. 야 크다. 어 그래 그래 그 정도면 찰박이야. 어. 선택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여기. 자 사이 좋죠? 사이 좋아. 자 안수했습니다. 이야. 가지 50cm. 선택 40cm. 40짜리. 40짜리로 한 마리 했어. 와. 감 잡았어. 뭐? 감 잡았대? 참네. 얼척 없어. 어 뭐야? 너 양말이냐? 이번에 장갑이니? 어 쭈꾸미다. 오 이번에 쭈꾸미네. 어 쭈꾸미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도망가. 또 잡았어. 제 쭈꾸미 같은데 이거? 작은 갑이 아니면 쭈꾸미다 그죠? 아이고 이야. 아들 몇 마리야? 자 가지채비로. 40cm인데 아이들이 근육 양이 남자보다 성인 남자보다 좀 적으니까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네. 오 20마리 했어. 제 아들 진화 속도가 아빠보다 글쎄. 하긴 자식이 진화가 덜 되긴 했지. 또 잡았어? 어 자식이 왜 너 왜 이래? 오라 요. 어, 뭐, 채비도 갖고, 채비는 제가 10cm 더 긴데. 쟤는 몇 망생이지, 그건. 21마리. 어, 너. 알 수 없는 녀석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저 신꼴님, 저 35마리 했어요. 낚시하시느라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낚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다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얼른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셨어요. 6시에 보통 출항하시는데. 5시 좀 넘어서 출항하셨어요. 35마리 잡았고 간사한 입질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쭉쭉 당기는 오랜만에 당기는 입질도 있었고 씨알은 저는 못 잡았 저도 준대포알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 선수에서 여러 마리 나왔고 방생 사이즈도 많이 나왔고 찰박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15마리 20마리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그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고흥 녹동에서 보스호를 타고 또 갑오징어를 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정리할 게 많아서.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